독서 동아리의 불모지대인 김천에서 조용히 그러나 알차고 눈부시게 활동하고 있는 나숲 독서 토론 연구소가 있습니다. 1991년 대구에서 설립된 파이데이아 아카데미아 김천 지부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전민희 씨가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알키노스에게 가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6권에서 보면 그 무슨 노스였기 딸 이름이 뭐예요? 그 나우시카. 나우시카가 이렇게 준비해준 이렇게 보내준 사람은 아닐까? 무슨 나름대로 텔레마코스도 필로스하고 미넬라우스 집에 갔을 때 손님이 오면 어디에 재운다 그랬지 그때? 주랑에 재운다. 네. 주랑에. 근데도 부담스러울까? 그 부담을 최소화해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 생각. 마음이 편했어요. 머물면서 확실히. 맞아요, 맞아요. 생각해보니 많이 이제 서구화돼 가는 것 같죠. 맞아요. 네. 우리 어렸을 때는 좀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집안 구조도 좀 넓은 방에서 둘이 자고 혼자 저쪽 방에 가서 자야 되면 저쪽 보내고 네, 아니면 뭐 좀 넓은 방에서 셋 다 잘 수 있으면 넓은 방에서 셋 다 자고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아. 아니면 가장 탁월한 거요? 네. 탁월함. 네. 그래서 그 탁월함 이제 그 부부의 그 생활이나 뭐 이런 예의를 갖추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어떤 부부관계가 더 바람직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스스럼없이 그냥 뭐 미네돌이하고 서로 말도 편하게 6살이 되어버렸거든요. 108배를 서로 맞절을 해봤는데 안 됐다가 그러다가 칭찬하는 디테일하게 걔는 가자 했지만 네. 내가 안 하자고 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그러니까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칭찬을 하고 그러면 또 되게 부모로서 마음이 흐뭇할 것 같아. 전 이 부분을 보면서 아 지금이나 이 비슷하게 오가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을